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בתחבולה. דבר אחד אני מבטיח לכם, אנחנו לא ננוח עד שהם יחזרו הבית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헤즈볼라가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 25일 헤즈볼라의 모사드 본부 겨냥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후에 레바논 동부와 남부 접경지 등의 헤즈볼라 거점을 향해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이에 지역의 아파트 건물에 전투기로 미사일을 쏴서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을 살해했는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레바논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 지역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에 미국, 프랑스, EU 등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은 21일간의 임시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인 로쉬 하샤나가 올해는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일단 잠깐 교전을 멈추고 그 기간 정식 휴전안을 마련하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휴전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지만 설령 휴전안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중동전쟁이 곧 끝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체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중동 전쟁의 판은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계속 몰아붙일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하고 최소 250명이 인질로 끌려간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치명타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로선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하마스를 비롯한 위협 세력들이 함부로 추가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억지력 회복을 목표로 삼고 계속 공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걸 면피할 만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인질들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하마스 군사 지도자들이 뭐 죽거나 아니면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그때는 봐라 내가 강경하게 1년 넘게 버텼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무력화시켜놨다. 자, 나 말고 다른 지도자를 또 뽑을 거냐. 이제 이런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Many people that they don't know that Hezbollah they fired 8,800 rockets against Israel from October 2023 up till now. So I think this Middle East war will not be able to end until Netanyahu or policymakers of Israel can say we have fully secured Israel. We are able to defend ourselves. 최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대적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즉 괴멸 직전에 몰린 하마스의 생존과 재건을 도우려는 헤즈볼라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그동안 하마스가 내건 조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휴전한다면 자신들도 이스라엘 북부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제안에 따른 휴전에 응한다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한다면 사실상 하마스의 재건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라델피 회랑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을 주둔하겠다는 거고 가자 지구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넷자림 회랑을 또 만들어서 하마스 무장 세력을 잡아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인데 그래서 하마스는 계속 반대를 해왔고 그래서 이건 역시도 휴전도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잠시 멈춘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동전쟁의 종식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20일 동안 풀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은. 그래서 설사 일시 휴전이 되더라도 20일 동안 중요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쟁은 다시 재개될 것이고 그러면 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이스라엘의 여론도 눈에 띕니다. 하마스에 붙잡힌 일부 인질 가족들은 여전히 가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인질 석방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데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집권당 리쿠드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개인은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지지율은 낮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하마스 헤즈볼라한테 이스라엘이 당하면서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성정은 굉장히 보수화가 됐어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숫자가 과거 한 30%였다면 지금 거의 50%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네타냐후가 지향하는 점이에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난해 10월 7일 국가 안보가 뚫려버린 데 대한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할 리가 만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휴전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놓고 보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2017년에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보여주었던 긴밀한 관계를 복원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거라고 하는 확신 하에 조금 유연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하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쩌면 더 추동적이면서도 공세적인 모드를 취하겠죠. 지금 현재 네타냐후와 네타냐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내 극우 정치인들은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두 국가 관계 역사상 처음일 텐데요. 이스라엘 총리 가 미국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네타냐후의 이런 개인적인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The moment he has many questions to answer for what happened in 7th of October, the failure, the military failure and the security failure. So he wouldn't want to stop. Until he is able to secure and to say that I secured Israel's borders.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좌지우지하는 판이라면 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으로 불리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 아닌가? 특히 하마스가 터를 잡은 가자 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4만 1,534명이 숨지고 최소 9만 6,092명이 다친 걸로 집계되고 있으며 헤즈볼라가 터를 잡은 레바논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1,540명이 숨지고 5,410명이 다친 걸로 추산이 되는데 어차피 그들이 이스라엘의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이길 수가 없다면 둘 다 빨리 항복을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게 그들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휴전을 원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다 그렇다고 대놓고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자기 부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역사적으로도 길고 긴 악연이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전쟁을 멈출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은 1979년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탄생한 나라인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국신은 큰 사탄인 미국,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을 영내에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헤즈볼라가 탄생한 계기도 레바논 내전이었거든요. 그러니 헤즈볼라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 하마스의 목표다라고 하마스의 헌장에 나와 있어요. 하마스의 탄생 자체가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Unfortunately, Hamas, Iran, and Hezbollah, their ideology is all about dogma. Here is about ideas of being like jihadists and so on. So in many instances, this cripples their rational thinking. And now dogma is going against them. They are just giving mouthpieces and big words, but they are not able to fulfill their words. And this puts them in a very bad situation among Arab world and among Sunni, even among Shia supporters themselves. 이렇게 전쟁 당사자들이 모두 물러서지 않다 보니 중재를 하려고 중동에만 10번 날아간 미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의 노력도 통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동이 잘 먹히지 않는 점도 중동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안은 총 4건인데 지금까지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낸 건 없었습니다. 그간 채택된 결의안들 내용을 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가자지구에서의 교전 중단과 구호물품 운송 통로 확보 그리고 인질 석방 등의 내용을 촉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올해 3월에는 라마단 기간 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휴전, 인질 석방을 올해 6월에도 인질 석방과 휴전 협정 수락 등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간의 진영 갈등이 심해진 현실 속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See that Israel is, as what Netanyahu have mentioned, it's reshaping Middle East political aspect and strategic aspect. And he said this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Israel will do its best to stop any attacks in the future. Mm-hmm. And we are seeing this. Nobody and no country is able to push forward against Israel. 결국은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한데 핵심적인 결단을 해야 될 지도자는 네타냐후인데 연기용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면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속이나 뭐 사살 그리고 인질 등 중에 다수가 생환돼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제 만성적 분쟁 상태, 준전시 상태로 몇 달 더 갈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중동 전쟁의 판을 잡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언제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물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이 모두 물러서지 않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정세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